우와, 뭐야? 와. 어, 뭐야? 뭐야, 뭐야? 어, 들어왔어, 여러분. 뭐 들어왔어? 어, 핫도그 왔어, 핫도그 왔어. 뭐야, 뭐야? 우와, 뭐야? 강어, 강어. 강어야?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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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강어 나왔다, 강어 나왔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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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려라, 올려라. 와! 우와, 크다, 크다. 우와, 우와, 대강어다. 우와! 우와! 오짜다! 오짜 넘을 것 같은데. 와, 우와, 되게 크다. 장난 크다. 우와, 어, 오빠야, 어마어마하게 크다. 우와, 어, 드랙 푸는 거 봤어? 우와, 봤어? 와, 이 새끼 드랙 푸는 거 보소. 우와, 어마어마하게 크다. 우와, 대박이다. 우와, 우와, 이거 몇 자야? 우와, 우와. 드랙 푸는 거 보소. 우와, 여러분, 오, 맞다, 잘린다, 잘린다. 와, 제 소원 소원비라면. 드랙 푸는 거 봐. 되게 커,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커. 여러분들, 내 신발. 다사 84의 ML 때 여러분들 드롭봉도 가능합니다. 내 신발 봤죠? 드롭봉 하는 거. 우와. 다사 84의 ML 때 드롭봉도 가능하다는 사실. 우와. 예. 네. 우와, 여러분, 와, 잡았어. 완전 커. 완전 커. 잠깐 역광인가 이게 안 보이지? 와, 여러분 되게 커. 오빠 주자 갖고 와봐라, 제복에. 주자 갖고 올게. 어, 이거 오빠의 낙지 이거 주. 네, 낙지도 좋습니다. 어. 다사 와, 84의 여러분, ML 때. 대박이야, 대박. 어마어마하게 커. 연우진우님 어서와. 우와, 이렇게 걸릴 줄 몰랐네. 있네, 여기 큰 놈들. 와, 오늘 여기서 하기 잘했네. 우와, 우와, 여러분 이렇게 큰 게 나올 줄 몰랐네. 우와, 이틀 동안 강우 중에 제일 크고. 어, 빵도 괜찮아요. 빵도 괜찮아. 오씨, 오, 힘봐라. 오, 힘벗어. 오, 힘벗어, 힘벗어. 어, 괜찮다, 힘들다. 아, 근데 배때기가 얼룩덜룩한 게 달강이야? 우와, 꼬리 봐봐. 오짜 조사 됐다. 강우 오짜 조사 됐다. 우와, 대박이다. 어마어마하게 크다. 오짜 조사 됐다. 야, 이 새끼 드랙 풀고 쳐치는 거. 오짜는 너무 당연히 넘고. 오짜는 당연히 넘고. 오짜는 당연히 넘어. 육자. 우와, 육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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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러분들 오늘 스펙은 다싸. 아, 레드펄스 다싸 84의 ML 때. 저렴한 낚싯대죠. 68,000원에 판매되고 있고, 그 다음에 시마노 18스텔라 3,000번, 그리고 파랍사 1호를 가지고 오늘 1온수로 4인치 웜을 껴갖고 지그헤드로 그 광어를 해봤는데 육자 광어가 나왔네요. 드랙 풀고 나가는 것도 오늘 그 쉼새도 그렇고 손맛이 대단했습니다. 예, 이걸 또 드롭봉을 했어요, 지금 제가. 그죠? 예. 여러분들, 이, 입문하시고 사용하시기에, 뭐, 입문하시기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계속 중수들한테도 그렇고, 다사 84 ML 때 상당히 좋은 제품 같습니다. 예. 뭐, 저 같은 고수가 쓰기에도 차질이 없네요. 예. 어복대, 다사 84 ML 때 레드펄스 강의구죠. 캠낚새끼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빠밤. 많이 눌러주세요. 광어 양식장 원래 여기인가 있었잖아. 여기 민어. 민어 있었는데 왜 없었어요? 너무 없어지고 이제 멍게로 바꿔버려. 그러니까 양식 광어 양식장 몇 년 전에 없었대? 한 3년 전에. 3년 전에. 그러면 지금 육자 광어가 제가 저거 10초가 아까 양식장에 나온 광어. 그러니까 요만했던게 저거. 그치? 저거 이건 자연산이에요. 저건 자연산이고. 저건 자연산이. 얘기 들었죠? 저건 자연산이잖아. 그러니까 여기서는 10cm까지밖에 안 키우고 여기서 차로 제주도로 나가서 제주도에서 다시 키워가지고 판매를 했었대요. 저 광어가 지금 내가 볼 때는 거기서 나간 광어라. 예, 이건 자연산입니다. 완전 자연산이네요. 네, 자연산.